조선시대 내명부에서 풍계와 노봉을 받은 궁녀들은 철저한 교육에 의해 양성되었다. 궁에 궁녀가 부족할 때는 나라에서 강제로 뽑기도 했지만 보통 5살에서 8살 사이에 입궁하여 각 처소의 상궁들에게 배치되어 보살핌을 받으면서 혹독한 수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궁하고 15년이 되면 일종의 성인식인 관례를 올리게 되는데 궁녀들에게는 결혼식과 다를 바 없다. 궁녀들은 관례를 올리면서 임금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를 위해 일생을 살아야 했다. 현종 때 왕대비전에 귀열이라는 궁녀가 있었다. 귀열은 어릴 때 궁에 들어와 아기 나이 시절을 마치고 관례를 올린 후 정식으로 풍계를 받고 왕대비전 소속이 되었다. 왕대비는 임금의 할머니였기 때문에 왕대비전의 궁녀는 임금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현종 때의 왕대비는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조씨였다. 귀열은 한가할 때 왕대비의 허락을 받아 사가로 출궁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귀열의 사가에는 언니와 형부인 서리 이흥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궁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사가로 나오는 날이 잦아지자 비록 형부지만 이흥윤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가에 출입할 때마다 대걸의 귀한 음식을 몰래 가져와서 언니와 형부의 환심을 샀다. 그러다 그녀의 언니가 병으로 죽자 더욱 자주 사가에 출입을 하였다. 언니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형부인 이흥윤을 몰래 만나고 싶어서였다. 이흥윤은 중인으로 관아의 설이었는데 술과 기생을 좋아하는 한량이었다. 성년이 된 귀열과 아내를 잃은 흥윤은 자연스레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둘의 수상한 행각을 알아차렸지만 차마 자식을 고발할 수 없었다. 궁녀가 간음을 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귀열은 형부와 계속 정을 통하였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공포에 질린 귀열에게 이흥윤은 아이를 떼라고 재촉했다. 귀열은 뱃속에 아이를 떼어내려 했으나 떨어지지 않았고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귀열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이흥윤은 서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달아나버렸다. 귀열은 임신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으나 다리 차고 귀열의 배가 계속 불러오자 감찰상궁에게까지 알려졌다. 감찰상궁이 귀열의 임신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추궁했으나 귀열은 실토하지 않았다. 이 일이 현종에게 알려지자 현종은 귀열을 내수사에 가두라고 명했다. 결국 내수사에 갇힌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형부 이흥윤과 정을 통했노라고 실토했다. 현종은 형조의 법을 적용하여 처형하라고 영을 내렸다. 형조에서는 궁녀가 간음한 죄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현종은 궁녀가 간음한 것은 교형인데 임금을 속이고 인륜을 배반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마땅히 형을 높여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정원에서도 법을 한번 잘못 적용하면 뒤에도 이런 폐단이 계속될 것이니 형조의 주장대로 교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현종은 끝까지 차명을 주장하며 속히 집행하라고 명했고 귀열은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다. 조선왕조실로 현종 8년 5월 20일 궁녀 귀열이 복추되었다. 상이 내수사에서 추록시켜 해조에 회부하고는 법률을 적용하게 했다. 형조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뢰자 상이 등급을 높여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해조가 법을 인용하여 간증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하라고 명했다. 정원도 역시 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뒤 폐단에 적지 않게 관련되니 해조의 논의대로 행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또 듣지 않아 드디어 참수했다. 이 당시 현종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귀열의 아버지 광찬과 어미 숙진은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받고 귀양을 갔다.
한편 사건이 커지기 전에 일찌감치 달아났던 이응유는 계속 수색했으나 결국엔 잡지 못했다고 한다.